장명한 코치조의 조별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믹스 앤 매치입니다. I'm so curious. 사진 속을 갓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널 버리고 싶다고. 네가 있었으니까. 핫밴드 시즌 3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오늘 경연에 참여한 네 팀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요. 네. 지금도 다시 결정할까? 지금 아까 제출하고 나서도 다시 결정해볼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8강 진출자가 결정이 됐단 얘기죠? 네. 네, 8강 진출의 첫 번째 팀은 팝, 편곡, 사운드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어우러진 팀이 아니었나. 8강 진출의 첫 번째 팀은 와라서커스입니다. 와라서커스입니다. 와라서커스가 장명한 코치조에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라서커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노력한 거 그대로 보여드렸고 봐주신 것 같아서 저희 멤버들한테도 더 잘했다고 얘기 할 수 있고요. 코치님들의 그 능력과 저희의 기량으로 최고의 프로를 끝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미여관 조의 조별 경연 결과 아즈버스와 와라서커스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를 뽑기 위한 탑밴드 시즌 3 탑밴드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와라서커스 아즈버스 8강 진출 확정. 8팀의 정면 승부가 시작된다. 핫밴드 시즌 3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흐린 날씨에도 8강전을 찾은 열혈 방청객들. 지금부터 핫밴드 8강전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를 뽑기 위한 예측 프로 서바이벌 탑밴드. 네, 탑밴드 시즌 3 무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재 남은 팀은 단 8팀인데요. 오늘 잠시 뒤에 바로 이 무대에서 대망의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8강전은 1대1 경연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8팀 중에 단 4팀만이 생방송으로 치러지는 4강전에 진출을 하고요. 이 나머지 4팀은 안타깝지만 오늘이 이 탑밴드에서의 마지막 무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탑밴드와 함께 해주시는 코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 윤일상, 장미호가 코치입니다. 긴장하고 또 기대하는 8강전 미션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탑밴드 시즌 3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8강전 미션, 한 사람을 위한 노래. 오리엔탈 쇼커스 대 와라서커스.
밴드는 한 사람만을 위한 무대를 꾸미고 코치 심사 결과에 청중평가단 선택을 더해 4강 진출 밴드를 결정한다. 드디어 마지막 팀입니다. 바로 와라서커스입니다. 와라서커스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화창한 가을날 놀이공원을 찾은 부녀는 누굴까요? 4살 하진이 그리고 2살 하윤이의 아빠, 와라서커스에서 드럼 친 아빠 김재강입니다. 제가 아이들 둘이랑은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바다야. 아, 이리 와. 일로 와. 바다야.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안 보여, 그렇게는.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렇지, 아빠한테 와. 수기장. 수기. 바다야. 안녕, 안녕. 안녕. 어, 안녕. 친구들 보러 갈게. 친구들 보러 갈게. 뛰어놀아 이제. 김하진 같이 다녀. 실내 놀이터에서 신이 난 하진이 덕분에 아빠는 쉴 틈이 없네요. 하진이 언니 어디 갔어? 아, 김하진 같이 좀 다녀. 아, 힘들어. 빨리 타. 아, 편안하다. 아, 좀 쉬자. 몸이 하나하다 보니까 둘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 잡고 하나 또 따라가고 이쪽 가면 또 얘가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 맛있어? 아기 개구쟁이야. 야, 너. 아, 김하윤. 진짜. 잠깐만, 너 기다려. 배 아파. 그만 먹어. 누가 마려? 아니. 그럼요. 아니야. 가고 싶어서. 어떤 거? 가고 싶어서 배가 아파. 저거 가고 싶어서? 이거? 김하진 가자. 그 전에는 가정이 이제 음악보다 우선일 수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음악이 우선이었었는데 지금은 두 딸이 음악보다는 아무래도 더 음악 앞에 있죠. 두 딸이. 와라서커스의 또 다른 가족을 만나볼까요? 일어났어. 7시 59분. 아빠 몇 시에 못 자서 지금 남친들이랑 연습하다가. 예, 안녕하세요. 와라서커스의 반장, 예, 조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단장 주니어, 예. 6살 조찬이 어린이고요. 5개월 됐어요. 우리 조찬이 형입니다. 우유 울어요. 그냥 계란 넣고 볶아줄게. 밥 먹었다. 오빠 먼저 밥 먹고 찬이 형이 우유 사줄게. 아빠 왜 사줄게? 맛이 있어?
괜찮아? 찬이 어렸을 때는 이제 와이프가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음악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으니까 제가 더 엄마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어. 와, 똥 쌌다. 똥. 언제 쌌어? 근데 왜 오늘 안 울어? 똥 쌌어. 똥 쌌어. 이상하다, 진짜. 아이고, 이거. 아빠한테 시하면 안 돼. 이제 똥 싼 걸로만 가래. 머리부터 감고. 오늘 아빠한테 씻으면 안 되는데. 아! 쌌어. 아이, 쌌어. 진짜. 그래서 보면 딱 불어봐봐. 자, 이번엔 색다른. 다른 소리? 불어봐. 그럼 아빠가 이거 눌러볼게. 다시. 진짜 제 2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네. 그리고 제가 정말 힘이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찬이, 조찬이 형. 찬이가 얘기했지. 아빠가 TV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다고. 우리 와로서커스 삼촌들이랑 더 힘내서 결승전 무대에 서는 모습까지 꼭 보여줄게. 아빠가 늘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 사랑은 행복한 거라고. 그대가 가르친 사랑에 눈을 뜬 거죠. 예전엔 미처 몰랐었죠. 이런 느낌을 골치가 아프다다니라. 건물이 시큰데도 그래. 세상이 어째 내게 이래. 몇 번째냐고. 나만 몰라면 내가 미쳐. 이게 뭐냐고. Oh, happ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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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고민 고민해 내 사랑 사랑을 행복을 뺏길 순 없어. Wow!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대만 곁에 있으면 이젠 웃어요. 우울한 마음은 마음에 치워요. 울렁둘렁둘렁 이 여자 그때 그녀인지 친구들 내게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오, 좌우간 끝내주는 세상 속에 살아요. Oh, happ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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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Hey, drum!
관객이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딱 한 사람을 위한 노래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아, 탑밴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밴드만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서커스의 무대 코치진의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일성 코치님. 아주 재밌는 구성의 편곡 그리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즐겁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려고 그랬던 노력이 군데군데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던 무대였고 특히 열정적인 달리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재밌는 무대 잘 봤습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91점 유니사 코치님 주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쾌함을 추구하는 밴드이고요. 그 유쾌함을 음악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낸다. 잘 표현해내는 그런 밴드인 것 같아요. 역시 내공이 있네요. 이 분들이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유쾌함은 장르여관인데 네. 큰일 났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친구들 때문에 밥 못 먹게 될까봐 약간 그런 걱정도 들고요. 노래하는 동안 계속 그 노래 제목처럼 해피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94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라서커스의 코치진 점수 총합은요? 마라서커스는 278점을 받았습니다. 탑밴드 시즌3 4강으로 가는 마지막 네 번째 대결 먼저 코치 점수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마라서커스와 오리엔테 쇼커스의 코치 점수는 278점 동점입니다. 코치 점수 동점인 이 상황에서 과연 이 200명의 청중평가단은 어떤 팀의 무대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코치 점수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한 점수 합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더 울컥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와라서커스.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즐거운 노래 부르고 눈물이 나네요. 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부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치열했던 승부, 8강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치열한 경연 끝에 스윙건즈와 루나플라이 그리고 아시안 체어샷 와러스커스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탑밴드 시즌3의 우승은 이 네 팀 중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과연 어느 팀이 탑밴드 시즌3의 우승자가 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탑밴드가 시간을 옮깁니다. 네, 12월 4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생방송으로 찾아오는 탑밴드. 직접 열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를 뽑기 위한 예측 프로 서바이벌 탑밴드! 다음 주 금요일 밤 생방송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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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